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안양시에 가면은 안양 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비산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근생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2 타경에 102056 10만 2056호가 되겠습니다. 2월 13일 안양지원에서 경매가 의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8-3번지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5억 8,955만 6,040원. 이고요. 3번 주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51.2%인 23억 4,985만 3천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350.1제곱미터, 약 105.91평이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1,005.72제곱미터, 304.23평 정도 됩니다. 1990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 근생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한 대항 여권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응찰하실 분들은 본인이 응찰할 금액을 계산해서 이 대항 여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면은 인수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못 받으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배당표를 작성해서 확인해서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응찰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대지구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대 보호구역, 대기 관리구역, 또 가장 중요한 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각별하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응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권리상도 약간 까다롭고요. 또 해당된 물건에 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17만 2천 원이 공시지가가 됩니다. 네,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방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여러분들 인덕원이 되겠습니다. 요 과천이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안양 종합 운동장이 되겠죠.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안양 종합 운동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로는 이곳이 이제 명항역이 되겠고요. 이곳이 안양역이 되겠습니다. 대림대학교가 여기 있고요. 바로 안양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이제 안양 종합체육관이 운동장 체육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안양 롤러 경기장도 있고 뭐또 축구장, 비산 체육공원 이런 것들도 있네요. 네, 여기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요 땅에 있는 건물이 되겠죠? 자,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이 되겠죠? 네, 그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마트가 위치해 있죠? 1층에는. 그리고 많은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들은 인수의 대상입니다. 네. 요 물건이죠? 또한 이것은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물건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위 환경이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은 이렇죠. 이것은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죠.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측면에서 본 모습이고요. 네, 뒤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후면이 되겠고요. 네,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도로에서 본 모습이죠. 네, 이렇습니다. 현재 세 번 주철되어서 절반 정도 가격이 최저 가격이 되어 있죠. 네,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시의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건축물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복도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단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있는 물건이 되겠다. 기역자로 되어 있네요. 그죠?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양종합운동장 바로 옆부분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